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게 가장 유리하십니다. 내용적으로군요. 여기 지금 학부모님들도 오셔서 이거 인권 치사를 생각하지도 말고 그 자녀와의 소통법을 하면 그 학부모님들은 학부모님들대로 그 활용하시고 선생님들께서는 그것을 앞으로 이 강의는 모든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걸 드릴게요. 명함 받으시는데 거기 명함 내날에 주소가 하나 있죠? 돌봄치유교실이라고. 중요한 내용들은 이 공지사항에 주로 있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인권치사, 지금 방금 보신 파워포인트는 요 안에 있고,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 안내에 요게 사실은 앞으로는 모든 교사가 학부모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이건 수업, 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수업을 받게 되는가 등등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학부모 교육 안내에 거기를 들어가셔서 여기 강의 원고 PPT 내려받기 있습니다. 저작권 처리 요일 제가 선생님들께 드리니까 이거 가지고 강의 준비하시고 단순처럼 까칠한 거야, 여러분들. 특히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렇게 까칠해. 그걸 겪으면서 그 소통하는 방법, 그거를 아이들한테 좀 연구를 해봤는데, 그 내용 말씀드릴게요. 그 명함에 그 휴대폰 번호 010-517-2391 저 등록하시고, 저한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제가 그 카톡을 하시는 분들과는 같이 카톡으로 계속 정보를 주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준비하는 시간이라서, 복습되는 내용만 말씀드려주세요.
그 염증 비슷할 텐데요. 서울 안에 정서일동 검사 그 사위가 대체 바로 어떤 건가요? 사위. 바로 산만 뭐 이제 ADHD라고 부릅니다. 아, 제가 조작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됐습니다. 아, 정신이 상하시죠? 근데 요게 이제 ADHD거든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때쯤에는 이제 돌아다니는 현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1, 2, 3, 4학년 정도에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ADHD가 없거든요.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비 오는 날 사내 녀석들은 물구덩이 구해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보면 성호르몬이 나오면서 여학생들은 우울감도 좀 생기면 좀 다운되었죠. 남학생들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ADHD님들은 여전히 활발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애들이 쟤는 왜 저래? 해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그 아이하고 멀어지려는 경향입니다. 그러면 이 5학년 때쯤에 이 그 학생이 화가 나겠죠? 예, 화가 나면 그게 학교 폭력에 따돌렸다. 그 피해 학생, 폭대에 피해 학생으로 신고가 되더라고. 근데 그 아이가 힘이 좀 세. 그러면 화를 표출해요. 그러면 뭐가 되고? 학교 폭력에 가해가 됩니다. 그게 ADHD의 메커니즘입니다. 네, 지금 이런 아이들이 약 전마다 한 4, 5명 정도? 그 정도 되죠? 네, 학급마다. 근데 저기 학부모님들 뒤에 계시지만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 때가 그냥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특히 어떤 선생님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냐면 그 모성을 느끼는 ADHD 아이들이 모성을 느끼는 선생님은 완전히 다르죠. 그냥 막 들이대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 딱 뛰어오세요. 왜 그럴까요? 그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래요. 저 새끼는 일단 저 새끼는 남자 선생님 시간에 한 말도 안 하고 치사하게 내 수업 시간에만 들었다. 실은 그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뭐라고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부터 이 아이는 주변의 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죠. 그러면 자존감이 어떻게 돼요? 형편없이 떨어지거든요. 자기 존재감 자체가 없어져.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그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그런 하는 노력입니다. 그러한 전자책이 내 수업을 망치려고 하는구나라고 선생님 생각이 드셨다면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다르게 봐주시죠. 아, 저 녀석이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서 나의 관심을 갖고 싶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이유를 알면 해법도 나와요. 제가 해법까지 알려드릴 필요는 없죠. 그리고 어머니들, 제가 ADHD 애들을 살펴보면 이 관심 받고자 하는 것이 있고 그 원인은 뭐냐? 제가 한 10명 정도 ADHD 아이들, 우리 반에 ADHD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가 하나의 부모는 부모가 굉장히 엄격하고 어떤 경우는 엄마가 굉장히 바빠. 그래서 애가 관심이 필요할 때 제대로 봐주지를 못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외할머니들이 맡겨요, 어릴 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뿔딱지가 났어. 도대체 엄마는 어디가 있는 거야? 뿔딱지가 나서 그게 이제 ADHD로 나타나고 또 그거 심하면 이거는 학술적으로 검증이 안 되는데요. ADHD 학생들이
어떻게 넘는 거야. 왜냐? 화가 나서 몸이 다 와. 저는 그런 극교시 아닌 것 같은데 학교에서 전혀 인정 안 해요. 제 경험으로 볼 때 그 ADHD 어머님들이 제가 검색을 하면 제 이름이 나오니까 제 휴대폰도 다 공개를 해놔가지고 여기저기 전화를 했는데 어머님들이 딱 제가 점쟁이인 줄 알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어린 시절에 애하고 떨어져 있을 적이 있나요? 네, 어떻게 두 살 때 외할머니 집에 1년간 몇 개 갔었어요. 아토키는 어때요? 어때? 맞아요. 이제 기자들의 그런 애타는 감정을 읽어봐 주시면. 근데 해법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게 뭐예요? 관심이에요. 그래서 근데 많이 줄 필요 없어. ADHD 아이들은 집중력이 15분입니다. 그래서 수업도 앞으로 15분 단위로 활동을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설명을 30분 해주면 애들은 기미 뭐라 열받. 15분 단위로 뭐 활동을 해주세요. 그래서 또 애들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주의 집중을 잘 못한다 이 부분은 오해예요. 그래서 지가 좋아하는 건 전라 집중이에요. 그래서 ADHD는 주의력 장애가 아니라 조절 장애예요. 그러면 이 ADHD의 저 유명하신 분이 발명한 누구? 에디슨이. 언제 잘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올림픽 수영의 8관왕. 역시 에디슨.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엄청난 집중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는 그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귀신같이 끄집어줘요. 펠프스는 팔이 길어가지고요. 어릴 때 니트예요. 뭐 부모 이혼하셨거든요. 부모가. 애가 화가 나 있죠. 나이는 남들이 팔이 길어가지고 애들이 다 니트라고 놀렸대요. 그런데 코치를 잘 만나요. 수영 코치를 잘 만나서 그 코치 덕분에 정말 앞으로 팔만왕이라는 기록 깨질 수 있을 거예요. 금메달을 얻었다는 거. 그 아이가 잘한 거에 대해 집중해줘. 에디슨도 엄마를 잘한 것 같아. 엄마가 홈스쿨 딱 치, 아, 얘는 학교 체제에 맞지 않는 애구나. 바로 홈스쿨링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에디슨만한 발명가도 앞으로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ADHD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나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걸 끄집어줘. 그래서 그거를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 전교 꼴찌로 고2 때, ADHD 때들이 그 자존감 상하니까 공부도 하기 싫어해요. 이번에 결과, 정서행동력 검사 결과 나온 거, 그걸 가지고 교무부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 아이들의 성적. 정서행동검사 결과와 고위험 분으로 나타난 아이들과 그 비교를 특수반 혹시 있나요? 특수반 애들하고 성적 비교해보세요. 어느 쪽이 더 나아요? 아주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력 제고를 시키는 아주 손쉬운 방법은 애들을 안 기르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 속에 마음속에 화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 마음에서 화를 풀어주면 성적이 비약적으로 올라가는 제가 그 사례들은 점수 좀 만들어드릴게요. 그리고 영어를 잘하면 영어를 특기를 해서 토플을 준비시켜서 영어 특기를 대학을 보내요. 그 체육을 잘해. 그럼 체육을 준비시켜서 체대를 갖든지 사회체육사를 보내요. 또 ADHD 애들은 바디 스마트예요. 또 움직이는 걸 잘합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이걸 애의 특성을 모르고 네가 그걸 물론 무슨 탤런트 한다고 그렇게 꿈을 밟아요. 그리고 축구 선수 한다 그러면 야 네가 FC 서울 프로 선수 되려면 그 노력이면 서울대도 가.
헛소리 말고 이래가지고 꿈을 좌절시키고. 그래서 ADHD와 아이들이 굉장히 엄마한테 화가 날 때, 아빠, 엄마, 아빠한테 화가 날 때. 지금 선생님들 학교에서 우리 담임들을 괴롭힌 뭐 지각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담임하고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 행동들은 실은 지각을 선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실은 걔네들의 목표가 있어요.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담임을 괴롭히고 싶으면 누구를 괴롭히고 싶어? 내 꿈을 짓밟은 부모를 괴롭히고 싶어. 근데 대놓고는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돼.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 하면 되거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지가 5층인데 있고 학교 제대로 가? 이거만 엄마 아빠가 기뻐하지. 그러니까 그럴 수 없어. 그게 학교 행동 문제의 본질. 저 올해 28년 동안 그중 절반가량은 매 없이 체벌하지 않으면서 생활을 왔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보여요. 도대체 얘가 왜 이래? 왜 이래? 들어가면 그 안에 상처받은 자존감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야단을 못 치겠네. 얘들은 훈육의 대상이 아닌 거 어떻게 해. 그럼 새로운 훈육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ADHD 아이. 그럼 ADHD 아이들은 어떻게, ADHD 아이들은 상처받은 자존감이 가장 문제다. 선생님들 반에 ADHD가 두세 명씩 여기 나왔다. 고위험군은 아까 거의 100%예요. 부모님이 상담하시고, 부모님도 같이 상담하셔야 되는데, 얘는 ADHD 애들이, 얘는 고2 때, 3월부터 5월까지 내리차. 아침에 와서 1, 2, 3, 4 교실 딱 주무셔. 학부모님들 애들 복도에서 못 보셨을 거야. 요즘 애들은 잘 졸지 않아요. 자요. 어떻게 자면 목수업처럼 자요. 밤새 달리시거든요. 4시까지 내일 주무시려고 게임을 전화합니다. 어머니들 모르시죠. 그러고 나서 자. 그럼 허리 아파서 점심 드시고 그걸 나가셔. 그럼 땡땡이 친아들의 공통점. 선생님이 전화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야 되죠? 얘는 꼭 받아요. 어디 있니? 중학교 뒤인데 뭐 하고 있니? 특별히 하는 거 없는데 남 얘기할 텐데. 이거는 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학부모님들이 ADHD의 경우는 담임하고 학부모가 서로 술친구를 해요. 왜 그러냐? 3월에 학부모 총회 때 이미 이 아이가 저는 ADHD라는 감을 잡았어요. 학부모 총회 때 그 어머니들하고 1대1 면담 잘 안 합니다. 이 나이에 애들 이름이 잘 외워지지도 않는데 누구네 엄마인지 또 어떻게 하냐고. 거의 어디다가 모르는 일이야. 자, 이거 마주 앉으시고 왜 오셨는지 고민 좀 털어내고 봅시다. 그리고 이 엄마 저 엄마 쭉 얘기하고 보험 아저씨 명단 좀 돌려봐. 농담도 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훈훈해진다고. 쭉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엄마는 애가 머리가 길어서 뭐 학교에서 판소를 좀 해서 어머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애가 자존감 차면 머리 길으라고 해도 안 길어. 그게 자기 자존감인가 보세요. 좀 기다리셔. 진짜로 5월달쯤에 애가 머리 확 잘라버려. 우리들이 케어해야 될 것은 아이들의 자존감입니다. 무슨 얘기죠? 그랬던 애였습니다. 그때 하나의 엄마는 아유 어머니들 그걸 고민이라고 하셔요? 우리 애는 안 저지른 비행이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딱 저는 감을 잡아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우리 애기 아빠는 탐사를 나왔는데 정주 육사에게서 그렇게 차별을 받았다는 걸 평생을 두고 얘기하면서 애를 서울대나 연구대를 강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애를 골프채로 때리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 듣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 눈이 빨개요. 어디 고등학교 1학년이라 눈이 빠르게 체격이 180도로 당당해요. 그럼 체대 같거든요. 체육교육과 공부 잘했죠. 근데 이 아이는 왜 눈이 빨랄까요? 네? 게임을 많이 해서? 아니고 아니 지금 답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바로 조그맣다 한 얘기도 속에 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시험 봐, 오늘 시험 봤죠? 네. 시험 보는데 여기 앉아있으니까 죽겠죠? 그러나 오늘 때문에 선생님들은 어쩌면 명태를 얻어서 전태를 뜨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아이를 고등하던 그 아이. 또 때리던, 그러니까 애가 엄마랑 그냥 리얼 토크 하겠습니까? 아빠랑 애하고 맞짱 뜨면 누가 이길까요? 애가 이길까요? 상승하는 기운인데. 그런데 그걸 참아야 되잖아. 아빠라는 이런데. 그러니까 간이 상하니까. 간이 상하니까 눈이 빨간 거죠. 이제는 학부모님도 의사가 돼야 되고, 교사도 의사가 돼야 가르치는 영역이 아니야,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교실 이름이 뭐예요? 돌봄 치유 교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이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제30번. 근데 이 녀석이 특수반에가 37등이고 얘가 38등이에요. 조그맣게 말하자면 얘가 39등이에요. 근데 5월 어느 날 얘가 이런 검사가 나와가지고 검사 결과가 나와서 아버님한테, 저는 이 아버님들을, 엄마 아빠들은 이 검사 결과만 잘 안 믿으시고, 그래서 제가 기록을 했어요.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야, 네가 좀 얘 행동에 대해서 적어줘라. 보름간의 기록 옆에 얘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 했던 얘에 대한 애정이 있는 여자였어요. 걔한테 적어봐라. 그러다 1, 2, 3, 4, 5, 6, 7, 8, 9, 4, 5, 6, 7, 8, 9, 이렇게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4대 기록이라고 해요. 애니 또 이거를 부모님이 검사 결과는 안 되는데 이 행동 적은 걸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네요.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애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정신병자라며. 정신병자 맞지. 근데 아이들은 정신병원 그러면 국립정신병원 철창이 있는 거잖아요. 애들은 그걸 생각해요. 상담실을 생각하자. 할 수 없이 아빠가 가는데, 아빠가 가는 대박입니다. 네. 왜? 상담 부분이 거의 뭐 부모님에게 거의 없는 거예요. 아빠가 행동치료가 됩니다. 그들이 3개월 때는 날 얘가 볼펜을 들고 이러고 자요. 수업시간에 이러고 자입니다. 제 수업시간에. 근데 전 보자마자 이걸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야! 아무개 볼펜 들고 잔다. 우리 반 애들이 다 뒤집어 졌어. 걔가 볼펜을 들을 일이 없는 애야. 상관이 안 되고. 근데 얘 아이들이 웃는 소리에 깨고 그 옆에 짝꿍 애가, 야, 너 볼펜 들고 간다, 선생님, 너 이거 막, 이런 거야. 그게 칭찬일까요? 그 다음날, 애가 쏙 잠을 안 자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근데 마치 외국에서 전화가 오는 것처럼, 한 시간 내내 애들 지켜보는 거야. 이런 애들이 외국에서.
3월부터 자기 옆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요 대목에서 담탱이나 엄마 학부모는 뭘 잘해야 돼? 이 대목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한 변화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대목에서 부모님께 문자를 넣습니다. 부모님과 본인에게. 저는 항상 같이 넣어요. 카톡이 전에 저는 문자를 14만원, 15만원 나왔어요. 카톡만 됩니다. 보내는데, 저 문자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그냥 사실만 보냈어요. 저는 칭찬을 부풀려 하잖아. 그 사실만 말해요. 아무개가 고2 들어와서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업시간에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잠을 안 잤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발전에 대해서 격려해 주세요. 아마도 격려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변화가 그러더니 건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갔어요. 민사형 뭐예요? 민사형? 네? 민사형 가셨어요. 그러더니 고인 대학교라면서 과대표 됐어. 이게 내가 알고 보니까 나증사, 우리 그 아빠들하고 좀 술친구입니다. ADHD 의심되는 분하고는 술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의 발전이 어느 대목에서 발전하는지 알아요. 근데 3학년 때 이혼을 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약 2년 동안 가정 내 별거 상태. 내외가 말을 안 해요. 그러니 그 과정에서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죠? 그거 보면 애들의 잘못이 왜 풀어올까? 어떤 어머니들은 그래. 도대체 내가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100% 져야지. 본인이 나은 건데 뭐 그 사단이 전부 부모님께 그러면 어머니도 또 상처받지. 상당히 모르고 있다. 근데 이런 변화 얘는 사실은 유치원 때부터 이미 ADHD 증세가 보이나는데도 불구하고 약도 먹지 않았는데 이런 어이없는 칭찬 그렇게 들고 갑니다. 잠안잔다 이렇게 이 때문에 좀 문자도 있어 될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 애기 엄마를 그 애가 제가 아차서 내가 엄마랑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놀랬어요. 그 엄마를 제가 애 고2 때 봤어요. 학교에서. 학동 중학교 때. 근데 전혀 얼굴이 달랐습니다. 애 대학 때. 의사는 종합이 했으니까. 의사도 못하는 일을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한 가족의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종합의 수준은. 저는 너무, 남학생들은 인터넷 중독이 생겨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중독은 원인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인터넷 중독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왜 우리나라는 인터넷 중독이 많을까요? 위너와 루저가 이렇게 구별이 잘 되는 사회예요. 인서울 4년제, 또, 4년제, 그다음 지자대, 지방 뭐 차도 이런 이렇게 계층을 민어와 루저가 확실히 구별이 돼. 그러니까 근데 루저가 돼서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저기 어머니들 오셨네. 어머니들 나는 루저다. 우리 선생님들 나는 루저다. 루저는 학교에 나올 수가 없어요. 우울해서. 청년님들은 생각, 쟤는 왜 매사에 무기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매사에 무기력한데 학교에는 어떻게 나와요?
학교에 나왔다는 걸 굉장히 애매가 있는 거야. 그 애들은 또 못 알아봐서 그런 것이. 근데 지금 이게 애들이 게임에 집중하는 게임에 몰입하는 이유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자기를 루저 취급합니다. 어딘가에 가서는 리더가 돼야 되니까 얘네들이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 몰입할 때는 뭘 맞추셔야 돼? 그 아이의 상처받은 자존감을 게임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상처받아 있는 상태라는 걸 공감해 주셔야 답이 나와요. 그래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게임 중독은 알코올 중독하고 똑같습니다. 중독이. 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얘는 38등이었고요. 그 앞서서 39등 아이는 영어 한 가지 잘해요. 그래서 걔는, 어머니, 얘는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에만 몰입시킵시다. 그러니까 교과 선생님들한테도, 선생님, 얘는 ADHD를 지금 양면치료를 갖고 있는데, 집중력 전열이 굉장히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얘는 영어 특기로 대학을 보내려고 합니까? 교과 선생님들께서 가급적이면 이 아이가 그 시간에 영어를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토플 준비를 고2 때부터 전교 꼴찌인 그 고2. 이걸 커서 그걸로 몰입해서 태국 때 연구가 갔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것도 정말 고2 때. 그리고, 근데 작년에 고1 담임을 맡았는데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ADHD도 아니고 우울증도 아닌데 우울할까 봐 신비의 미소를 짓는 남자였는데 수업 시간에 산만하지도 않고 가만히 완전히 눈이 행복하게 되었어요. 근데 38등이야 작년에. 특수반이 37등인데 참 희한한데. 근데 그럴 때 교사가 교사님이 한마디 하고 싶은 거야. 너는 도대체 뭐 하길래 특수반보다 성적이. 그 말 한번 한마디 꼭 하고 싶잖아. 아무리 해도 이해가 없어. 근데 28년 동안 제가 참았다. 근데 학년 말에 롤링페이퍼라고 돌리면 한 장씩 쭉 친구에 대해서 써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생활기록부에 적는 동료평까지로 활용을 해요.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니? 너희들이 동료들의 행동 특성에 대해서 한마디씩 적어줄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실제로 그렇게 적습니다. 롤링페이퍼를 통한 행동 특성에 대한 동료평가 결과 이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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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하다고 함이라고 생활기록 때 기록을 해줬습니다. 굉장히 비중 있는 학년 말의 행사거든요. 그 애들이 그거 쓰느라고 하루 종일이 가요. 학기 말에 시간 안 갈 때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1학기 행동 발달 상황을 선생님이 생활기록 때 기록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쓸 말이 떠오르지 않는 애들이 좀 있단 말이야. 니네들이 나를 좀 도와줄래? 그러면 아주 파악이 됩니다. 근데 그걸 12월에 거기에 그 아이 롤링페이퍼에 야 소녀시대 좀 작작 좋아해라 이런 말이 여러 명의 아이들이 소녀시대에 야 도대체 이 롤링페이퍼의 소녀시대의 영화와 그렇죠? 그랬더니 아 선생님 모르셨어요? 상황이라 거의 모르는 거라고 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예. 이상원의 소녀시대 블로그 예. 이게 지금 이 아이의 블로그인데 연 방문객이 100만이 넘어요. 그럼 하루 방문객이 1,000명입니다.
아, 저건 뭐 블로그가 차단한 데서 좀 비가 오니까 인터넷이 잘 못 나옵니다. 100만 명이나 방문객이 되면 그러면서 제가 12월 달에 뼈저린 후회를 한 거예요. 내가 교직 27년을 했는데도 아직도 부족하다. 2월, 3월 달에 파악을 했어요. 이 아이의 에너지가 여기 가 있는 걸 3월에 파악을 했으면 저도 나름 파워 블로거거든요. 그럼 얘하고 기막힌 작품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3월에 엉뚱한 짓을 했구나. 그런 반성하죠. 지금이라도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은, 너는 뭐 때문에 특수반 보다 성적이 안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오래 참고, Where are you? 너의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 있니? You tell me. 네가 나에게 좀 말을 좀 해줘.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줄까. 그런 노력들을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블로그에 들어가 보니까 매일같이 뭔가 자료를 찍고 뭐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해외 공룡 또 검색해서 올리고 또 거기다가 이 블로그 애들이 전부 댓글 달면 거기에 또 답글 일일이 다 달아.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대여섯 시간을 이 블로그 관리에 쓰는 겁니다. 그럼 블로그 관리하는 이게 무슨 책이냐? 얘는 신문 방송학과 쪽으로 입학 사정관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문제다 생각하지 말고 파워 블로그.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스마트폰 여학생들이 남녀 공학인가요? 아 그러면 여학생들 남자는 주먹으로 싸웁니다. 여자는 무엇으로 싸울까요? 네 말에서 특히 이거에서 뒷닥 여학생들이 뒷닥으로. 근데 지금 어제 자살한 사항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도 관계 때문에. 여자애들이 관계 때문에, 그 사회적 폭력이라고 합니다, 여학생들의 폭력을. 그래서 이 뒷담에 대해서, 뒷담이 카톡에서 만나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알려주시고, 카톡에서 뒷담 간 거는 명예훼손죄입니다. 그리고 이건 폭력이에요. 여학생들의 폭력은요, 남학생들 상상을 초월하게 잔인합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께서 입수하시면 절대로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담임선생님은 항상 공평하셔야 되는데 공평한 건 뭐냐? 피해자의 입장을 들어주시는 것이 공평한 겁니다. 걔네들 상상을 초월하게 상처받아. 그래서 따돌림 그거는 폭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교육시켜 주셔야 되고 또 이런 기술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뒷담 깐 놈, 뒷담 전한 놈, 뒷담 듣고 하는 놈, 1, 2, 3. 뒷담 깐 놈, 뒷담 전한 놈, 뒷담 듣고 화낸 놈, 3번. 자, 그 중에 누가 제일 찌질할까? 피지리 올린 피. 자, 생각해보시고, 이걸 우리가 조회 시간에 이런 걸 해야 된다. 자, 생각해보세요. 누가 제일 찌질한가? 자, 그러면 비밀 투표를 합니다. 고개를 숙이시고,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학급의 의견을 정할 때 아주 좋은 장치예요. 투영지 없어. 그럴 때 대충 하시면 애들은 담임은 그다음에 뭐 맞지만 되네. 이렇게 맞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부봉산을 가든 위대한 거든 뭐든 기념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자, 고개 숙이시고. 고개 숙이시고. 자, 눈 마주치면 비밀 숙이기 때문에 기분으로 간주합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쏘세요. 왜 눈두방이 너 가물했지? 예. 예. 끝내 내려주세요. 2번이 딱 한 분 계십니다.
2번이 가장 많고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학생 지금 어른이 돼서 모르는 거죠. 여중생들에게 조사하면 뭐가 1번으로 나올까요? 뭐가 찌질이 1위? 우리가 알아야 될 때 너무 여중생들은 집단 깐 놈입니다. 집단 깐 새끼가 제일 집단.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해줘. 그리고 이거를 크게 충격해서 우리 반에서 찌질이 2위 집단 깐 놈, 찌질이 2위가 집단 전환입니다. 근데 여학생들은, 여중생들은 뒷담도 또 화나내는 찌질이가 아니다. 남녀별로 다 해보세요. 전교생 선물교사 해가지고 곳곳에 붙이세요. 뒷담 깐 새끼는 인간도 찌질이 1위다. 우리 집에서는 뒷담 전환용입니다. 우리 집에서. 시어머니가 뒷담 까셨어요. 아들이 뒷담을 전했어요. 며느리 집단 짓고 열받았어. 이럴 때 누가 제일 찌질한 거예요? 아들놈이 찌질한 거지. 그건 뭘 전해 전하시면 걔가 찌질해요. 그래서 그조공사에서는 우리 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한테 나는 내가 뭔가를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집사람에게 변화가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항상 내가 뭘 하면 열부터 받더라는 거야. 근데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우리 친 어머니 말씀도 크게 틀리지 않은데. 그러다가 아이 너무 처음 연락했어. 니네끼리 알아서 해, 당사자끼리. 그 이후, 일을 이후로는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면 불러다 나단치시든 줄 알아서 하세요? 제가 끼어들어가야 항상 나는 잠밖에 안 되는 거야. 학부모님들이 많이 공감하십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남의 갈등에 끼어들지 말라는 게 주제는 게 그건 사실은 굉장히 찌질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셔라. 그리고 그 교실에다가 그 결과를 예쁘게 가장 잘 보이는 것만 우리 반에서 이런 놈은 찌질한 놈이다. 게시를 한 것입니다. 이거였는데 인터넷 등록을 치료받으면 좋습니다. 이제 애들이 화가 났다는 건 혹시 인정하세요? 대학생이 아니면 무척 화가 나 있어요. 도대체 왜 화가 나 있을까? 근데 선생님 때문에 화가 난 거. 어제 오늘 한겨레신문에 강원대 의대 황원준 박사가 기막힌 말을 하세요. 우리 사회의 자살의 문제는 사회 경제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에게 부모가 가서 그것이 자식들에게 전달되는 측면이 있다. 기가 막힌 통찰입니다. 자살이 사회적 자살이다. 아이들의 자살이 아닙니다. 자살이 그렇게 해석이 되면 똑같이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들은 그리고 또 청소년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폭력의 원인을 우울감입니다. 그 우울함이 폭발합니다. 바깥을 향해서 폭발하면 뭐가 되고? 폭력이 되고 자신을 향한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아이들의 폭력이 쉽게 근절 얘기를 하는 게 쉽게 안 되거든요. 근절이 되려면 뭘 뽑아야 돼요? 아이들의 우울을 뽑아야 돼. 근데 누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의 우울을 뿌리 뽑으려면 누가 어떤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하고 있잖아. 원래 청소년의 정서행동 검사를 한 이유도 사실은 그겁니다.
아까 그 많은 돈을 들이는 거는 어쨌든 시도해 보자. 아이들의 뭐 화라든지 기뻐하는 것에서 그런 어머니들 오시는 데 좀 담임선생님도 있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 이렇게 말씀 쉬운 방법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소위 아이 메시지라고 하는 건데요. 아이들의 행동, 까칠한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교실에서 개기면 아이들의 행동을 교정하는 방법이 아이 메시지인데 이럴 때 막 열받고 화나 시험 때인데 게임을 몇 시간이나 하고 있으면 확 열받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한 글자래. 참고 참다가, 이야! 이 한 글자래, 한 글자. 그렇죠? 선생님들도 그렇죠. 막 열렸다. 눈으로 싸. 선생님의 눈 그, 전 기술처럼. 여선생님들이 도끼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말로 하십니다. 말해보니까, 니가 뭐뭐 하면, 시작. 니가 뭐뭐 하면, 내 마음이 오분에 오면은 이렇게 좀 화를 내는 이유는 내 화를 알아줬으면 하는 뜻이죠. 근데 화를 내면 화는 전달이 안 됩니다. 결과 왜 그래? 이렇게 말로 하면 야 네가 그 저는 이거 훈련을 하루에 20번씩 이거 한다고 발을 정자로 하셔요. 어머니들도 학부모님들도 이거 훈련할 때 저도 이거 할 때 발을 정자로 항상 적어 저 20번 계속 왔다 그러면 장어를 드시는 그럴 자격이 있죠. 제 기억으로 저는 17번 성공했어요. 근데 17번 성공하고 나니까 입만 열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야 니가 떠들니까 떠들지 마라고 안 한다는 거야. 니가 옆다름 하고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자꾸 신경이 지난데서 선생님이 서로 집중할 수가 없네. 진동을 다 나가야 되는데 내가 좀 불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풀어서 한 얘기죠. 근데 그걸 보는 거야. 내 마음이 지금 어떻다? 불안하잖아. 근데 거기다 냅다 질러버려. 그러면 저희가 또 한 번 여전히 그래도 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밖에 하는 애들이 다 온다는 남자애들은 또 여학생들은 큰 소리에 약해. 남자 선생님들이 여학생들 대학에서 주의했을 때 여자애들한테 소리 지르면 쥐약입니다. 여자애들은 청력이 민감해요. 남자애들은 중요하고 소리 지르죠.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럼 그거를 교장 선생님한테 꾸중을 받고 참 그 지금 막 그때 어떻게 하시나 마찬가지. 교장 선생님께서 그러십니다. 제 마음이 이렇게 바꿔서 그러겠습니다. 시작! 교장 선생님께서 그러시면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제가 노력한 건 열 가지인데 한 가지 잘못했다고 열 가지에 대해서 단 한마디 없는 것도 없으시다. 비 오는 날 창문 좀 열고 갔다. 그거를 인터폰으로 전화를 했어. 그 말에 제가 또 그래 어떻게 학교 관리를 그 모양으로 하냐고 얘기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 없고. 교감 선생님으로 바꿉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그러시면 시작. 교감 선생님께서 그러시면 제 마음이 못마하죠. 왜냐면, 아, 어제 생각집 갔다 와서 힘드는데, 힘들 죽겠는데, 아, 당신 술 좀 찾자고. 아, 술 냄새가 진동하네. 난 어제 친척 저기에서 생각집 갔다 와가지고 또 가서 밤새려면 어떻게 술 먹어야지. 아, 당신 저 어제
친척 때 문상 갔다 와서 정말 피곤해 죽겠는데 교감 선생님께 그래 말씀하니까 참 서운하네요. 그러면 돼. 근데 그 말을 못하네. 그냥 말하는 거 같지. 뒷담가 한다고 그래. 뒷담보내는 사라지고. 자, 그럼 교감 선생님께서 김선생을 야단치는 방법 마찬가지. 김선생이 그러시니 바꾸십니다. 시작. 김선생이 그러니 내 마음이 뭐가 하냐면 자, 시험은 어머니로 바꿉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그러시니 제 마음이 그런데요. 이거를 감정 코칭으로 하시면 애들이 이걸 따라요. 그 EBS 풍경 우리 아이가 달라붙어 보면 유치원 가서 난장판을 부리는 애가 엄마가 감정 고치면 와서 IMS 대우가 애한테 그렇게 하니까 요 7살 되니까 3살짜리 애를 데리고 놀아. 그 어법으로 네가 그렇게 하니까 오빠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해. 평화적인 어법 IMS라고 해요. 더 원하시면 더 공부를 원하시면 인터넷에서 IMS라고 따라해보실까요? IMS 그리고 저는 이 검사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애는 개콘 보면 뒤집어지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아이가 짱나 귀찮아 몰라 이런 말을 자꾸 한다면 그건 의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따라해보실까요? 짱비몰. 그리고 어른은 뭐냐면 새벽에 벌떡벌떡 잠이 깰까요? 쿨쿨 잠을 잘까요? 네? 우울하실 때 어떨까요? 네, 성숙하셨구나. 성숙하신 거예요. 쿨쿨 자는 사람 아직 덜 어른된 거야. 진짜 우울하면 새벽에 잠이 떨어집니다. 작년에 제가 생활지도 그냥 하겠다고 하고 후락을 하거든요. 그 나이 때문에 나이값 하느라고 내가 거절을 못한 거예요. 하도 안 하려고 하니까. 오죽하면 미연들의 생활 읽어보자. 진짜. 할 수 없이 수학을 한 겁니다. 이 나이에 뭘 참봤던 법을 가르쳐주는 이건 근데 사실은 어떤 기회를 맞든 상관없다는 뜻이었거든요. 제 마음속의 결정은. 근데 부장을 맡길 수는 몰랐지. 그리고서 첫날, 그 다음날 새벽 4시라도 꽉 깨지는 거예요. 연목고등학교 장난 아니거든요. 와, 그들이 그 다음날 4시,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때 미친 줄 알고. 그런데 애들은 그렇지 않지만 애들은 우울하면 퍼대 잘해. 어머니들 그 자살이 새벽 2시에 많을까요? 아침 10시에 많을까요? 새벽 2시에 많을 것 같죠? 아닙니다. 아침 10시에 많을까요? 또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아침 네? 아침 또 오늘 학부모님들 오신 거 또 선생님들 이 시험 때 오늘 강좌 들으신 거 몸은 고단하시더라도 잘 가르쳐 주세요. 이건 정태로 가는 고향입니다. 그, 한 아이가 지각을 엄청 하는 겁니다. 또 45회인데 저는 지각 이런 거 때문에 전화 안 드려요. 그런 일도 전화 드리면 부모님들한테 혼나요. 뭐 이딴 일로 전화 또 했어. ADHD에 비해 하십니까? 생활 청소태, 초등학교 1학년 때. 명랑 쾌활하나 주의 산몽. 2학년 때는 명랑 쾌활하나 주의 집중을 요함. 맨날 애 장정은 한 번도 못 봐주고 맨날 겉다리를 생활지럽고 전체 성격을 떠준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전하시면 안 돼. 어머니 진짜 얘 때문에 담임 못 해먹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바로 나가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받으시잖아요. 애가 좀 뭐라고 때 애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요. 선생님 눈 네모나게 뜨세요?
부모님한테 따지지 마세요. 어? 저는 그래서 또 빠지지 않아요, 그런 걸로. 근데 녀석이 어느 날 주번을 하죠. 청산하고 있었어. 요번 사건입니다. 왜냐? 저는 이 주번에 대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5.4.3.2.1, 5.4.3.2.1 동력평가를 합니다. 애들에게 담택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누굴 무서워해? 사춘기 아이들 동료가 가장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용한 겁니다. 동료평가.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5점 만점에 3점 이상이 나오면 생활기록부에 입력해줘요. 주번활동에 대한 동료평가 결과. 가려 열고 대단히 만족 5점, 대체 만족 4점, 꼭통 3점, 가로 닫기에 3.62점의 높은 점수를 받은,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적어놓습니다. 그래놓고 그렇게 입력했다고 생활교실에다가 B4 용지를 출력해 탁 붙여줘.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애들이 청소 안 하고 갈래야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누가 무서워? 친구가 무서워. 근데 님께서 그냥 가셨어요. 그분이 여학생인데. 그러니까 이건 전화를 걸어 질적으로 다른 상황에 걸어드리잖아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어제 청소를 안 하고 갔는데 우리 반은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보다 애들이 무서워서. 근데 이 아이가 그냥 갔어요. 어머니, 제가 이 아이를 이해하기에 도움될 만한 무슨 정보가 없을까요? 이게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 야단치시면 안 돼요. 대화가 예술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어떻게 돕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정보를 주실래요? 이렇게 해야 엄마들이 무슨. 그때 어머니께서 선생님 사실은 네, 근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빠 집에서 자고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집에서 자고. 무슨 상태다? 위험 상태.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내가 아빠를 미워해요. 네? 저는 칭찬을 해드렸어요. 어머니의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살고 이거. 어우, 어머니 아버지 진짜 멋쟁이시다. 헤어지면 낭만도 못하다고 왜 지지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엄마로서의 역할, 아빠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멋지게 하고 계시는, 이건 정말 미국에서 듣는 일이거든요. 칭찬을 막 해드리고, 예,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의 지각한 이유가 파악이 됐어요. 이 아이가 왜 지각하나요? 왜 지각을 선택했을까? 조금 아까 말한 데 답이 있어. 아빠가 미워서 복수하는 아빠가 싫어하는 행동 몰라하기. 아주 손쉬운 복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에 언니 그러면 얘가 지각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얘가 지각을 안 할까요? 지각의 원인이 뭐예요? 이 아이 마음속에 있는 뭐 합병원 애들은 얼음만 있는지 아니 심지어는 새도 물주머리들은 주주클럽 동물농장 보면 주인이 바뀐 새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먹이를 안 먹고 거식지를 만들어주고 고양이들 말이야 토금 달아서 아빠한테 며칠 뒤에 전화를 했죠. 언니, 그러면 이 아이 화가 풀려야 돼요. 토요일에 어머니께서 그분이 놀터 아닐 때, 선생님 애 데리고 범퍼대기를 갔다 와도 될까요? 오, 딱 대박. 탁월한 선생님, 다녀오세요. 제가 체험학습 보고서를 허리로 써서 출석을 해야죠. 다녀오세요. 얼마나 훌륭한가. 네. 마침 토요일 아침 10시쯤에 문자가 타왔어요. 뭐야? 선배님 막상 출발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그러니까 같이 살았지만 결코 마주보지 않는 거예요. 같이 산다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집에서 무슨 술 23년짜리를 먹은들 30년 사는 먹은들 집에서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이라도 가서 막걸리라도 마셔야 이게 대화지. 근데 그동안 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 두 모녀 사이에 제가 답장을 처음에 막 그런 거예요. 힘내세요. 맞아. 이제는 교사가 의사도 돼야 되고 상담도 돼. 그게 시대가 우리들 교사들에게 요구합니다. 저는 요즘 학교 보면 가해 학생 엄마, 피해 학생 엄마를 정말 전화를 받는데 가해가 있는구나. 어제는 가해 학생이라고 해서 가해 학생으로도 지목이 돼서 꼭대기에 넘겨졌다고 전화를 하는 전화가 왔는데 그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아이 아빠가 법조인이라고 해. 법조인이라고 해가지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또 명예훼손이에요. 근데 그 아이에 의해서 꼭대기에 회부된 건이 다섯 번째로. 그러면 그 아이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집의 문제가 있는 거죠. 가만히 이런저런 컨설팅을 하다가 대화하다가 어머니 아무리 봐도 저 가해라고 하는 그 가정이 저는 좀 심각한 위기인 것 같은데요. 정상적이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이 형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나한테 한 줄 알아요. 저 어머니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근데 정상적인 가정에서 그런 식으로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어머니, 그냥 미친 개한테 물렸다. 그냥 가시고 그냥 빨리 병원 가서 어머니가 내하고 같이 치료 받으시면 어떨까? 분명히 그 피해 학생이라는 학부모에게서 저는 우울의 냄새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자꾸 놀라. 결국은 어머니 우울을 이길 수 있는 자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한 자를 이기는 자 누구일까요? 더 우울한 자. 어머니께서 이기려면 이기실 수 있어요. 독하게 마음 먹고. 근데 누구의 삶이 피폐해지겠어요? 어제 그렇게 31분간 통화했어요. 시대의 우울. 우리들이 교직이 지금 맞다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부모님들을 억압하고 그 억압된 부모님들의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전가되고 그것이 지금 교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 빨간 자리는 뭐냐? 그 다음 주부터 얘가 지각을 안 해요. 이 웬일이야? 교무집단을 이렇게 오니까 우리가 빨간 자전거를 타고 지각 안 하려고 친구들이 살 거야. 행동은 이제 아이들의 까치나 얘는 수업 고2 때 1년 내내 수업 시간 아무것도 안 했어. 이거는 지금 대학을 못 가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꼴찌도 잘못해. 그리고 얘는 왜 대학을 안 갔어? 우울하니까. 남학생들이 요즘 좀 걱정이야. 조년병원에 알고 욱하는 성질이니까. 담임선생님들은 요걸 퀴즈로 하세요. 칠판에다가 조년병원에 오는 아이들은 뭐뭐뭐 있다 이렇게 칠판에 써놓고 조회 시간에 이런 거 하세요. 조회 시간에 뭐 너 왜 안 갖고 왔어? 너 복사기한테 대고 네 얼굴 사진 민다? 이런 얘기 하세요. 저렇다 칠판에 써놓고 만원짜리 문상을 꺼내요. 자, 저기
다섯 글자 무엇일까요?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밥 먹을 때, 텔레비 볼 때, 축구할 때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걸 탁 흔들면, 발이 뜨거워지면서, 기필코 정답이 1분 이내에 나와. 그럼 저거를 왜 제가 이 충격요법을 쓰냐? 남자애들은 씩씩거리겠죠. 또 교실에 가서 뭔가 씩씩대고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탁 보고 뒤에다 좀 크게도 말하고 그러면 이렇게 만 원의 충격이 생각나거든. 네. 바로 보는 거예요. 교직을 종합해서요. 그럼 어떤 직업도 이걸 하죠. 좋아하고도 또 요거는 특수반인데 학교마다 좀 유의하시는 점은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이 근절되려면 아이들의 화와 우울을 풀어줘야 근절되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억압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어두운 곳을 향하겠습니까? 어두운 곳. 학교 안에 특수반이 있어. 이것처럼 좋은 먹이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눈 똑같고 너 가서 선생님한테 쓸데없는 사람은 죽는다. 눈을 딱 마주치고 얘기하는 장면을 제가 했습니다. 얘네들은 피해가 발생해도 절대 말은 죽음의 공포죠. 특수반 선생님도 가끔 지원하셨는데만 그 담임 선생님께서 잘 모든 선생님이 특수반 주변의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심한 우울이 심하면 이렇게 애들을 때려 개패듯이 때려. 선생님 안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봐. 야, 너는 왜 걔를 때리냐? 뭐가 이렇게 미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답이 기막혔어. 선생님. 국가가 왜 저 새끼들한테 저렇게 투자하죠? 왜 저 새끼들은 한 사람당 컴퓨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운동기구가 저렇게 좋은 게 있어요? 일주일에 왜 빵 구워 먹이냐고 한 번씩. 그리고 우리 자는, 쟤네들 자는 건 그냥 내버려두고 우리가 왜 좋은다고 왜 그 야단치냐고. 눈에서 불이 나요. 이야, 이 아이들이 이렇게 수반 아이들과의 공평을 도나 너무 우울인 거거든요. 따지는 건 우울해요. 어느 언니가 요즘 자꾸 따져 뭘 그러면 그 언니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 그건 옳고 그르면 문제가 아니거든. 그죠? 공감 되시죠? 학교 사회에서 들어보겠어요. 어느 여선생님이 공동 출제를 했는데 여선생님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그 오답에 대해서 좀 불투명한 게 있어. 그러면 공동 출제할 때 그냥 무조건 내려야 되거든. 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문제 제기 안 내려야지. 근데 끝까지 버티는 거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따지는 게 아니야. 저 우리가 요즘 선배들이 그러는 거야. 선생님 좀 이거 다 정답,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아니겠는데? 근데 그 철회하는 거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근데 이게 과연 옳고 그름의 문제일까? 저 언니가 적었는데? 저는 다 이제 꼬는 거죠. 지금 특수반 애들에 대한 공격이 심해져서 그러면 특수반 애들을 재보면 안 되겠네. 저것까지도 비교의 대상이니 그래서 제가 이 다이소에 가면 이 스티커로 쓰는 영어 책이 있어요. 지능박 1, 2, 3, 4단계로 그래서 이걸 제가 다이소에서 사다가 얘한테 주고 이 수제라는 걸 골라서 써라. 얘가 고3입니다. 고등학교 들어오면 내용이 너무 심화되니까 다 잘라 그래요. 특수반 애들도 잘라 그래요. 요 책을 주니까, 아, 이거 할 수 있겠거든. 그럼 멘토를 붙여줄 수 있겠다.
너는 이제 멘탈상 너무 좋은 분인데 수업 중이니까 봉사 활동은 못 주지만 대신에 생활비롭게 적어줘. 어떻게 적느냐? 매달 며칠 몇 교시 영어 시간 학급의 특수학생 해태하여 지능반 2단계 몇 쪽부터 몇 쪽까지 멘토링을 진행하였음. 그것도 내가 안 써. 그렇게 잘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라. 그럼 그거 제가 이메일을 보내면 복사해서 그냥 한 방울 쏙 붙여주면 돼. 그러니까 얘는 얘가 귀하 신분이 된 거예요. 생활기록부가 매 시간 쑥쑥쑥 한 줄씩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얘가 얘 보디가 돼. 건들지 마. 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고 있는데 머리도 있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얘네들이 집중력이 워낙 세니까 한 시간이면 절반을 하네. 한 번에 2,000원인데 아무리 다이소라고 내 돈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강선생님한테 말씀 이거 들고 고강선생님 얘가 이틀만에 다 해버리니 이거 제가 너무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감선생님도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복수반 선생님하고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복수반도 한문을 좋아하는 한문 명필들이 있더라고요. 특수반이더라고요. 영어 잘 쓰는 애가 있고 상수는 안 되더라고요. 영어 뭐 이렇게 한자 이런 걸 골고루 해서 특수반 애들이 그 일 이후로는 전부 통합 수업도 다 들고 왔어요. 수업 자세가 타의 모범을 타. 학기 말 기말고사 끝나는 CGV라고 아시나요? 뭔가 그참 좋은 영상들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 다른 애들 다 보고 있는데 얘는 독약처럼 총 들어오고 이제 애들 막 웃으면서 또 여러분 꼭 물어보실까요? ADHD 아동의 학부모 시작. ADHD 아동의 학부모는 친구가 되었고 우울증 아동의 학부모는 그 친구들의 친구가 되었고 거꾸로 교사는 누구와 친구가 되세요? 학부모와 ADHD가 지금 한 반에 두세 명 나왔죠. 그러면 그 어머니들 그 아버님들하고 술친구 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변해요. 엄마와 아빠가 한 팀이 돼서 이 아이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셔야 돼요. 골펜 들고 주무시면 자존감 너무 크고 우울한 경우는 이게 보면은 엄마들이 보면 한 이렇게 친구들 사귀는 거 보면 참 우울한 것들만 사귀어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그런 애들만 사귀냐고 담임 선생님들도 그렇죠. 쟤네들은 서로 집안 사정을 아나? 어떻게 저렇게 서로 어울릴까? 몰라시죠? 그때 걔네들은 몰라요. 모르는데 뭐로 알았어? 칼날과 색으로 알아. 제가 얼마나 몰랐지. 쟤네들끼리 뭐라고? 쟤네들끼리. 근데 거기다 대놓고 왜 너는 그런 애만 생기는 거야? 넌센스. 어떻게 해야 돼? 그 우울한 애들 통째로 다 케어해야 돼. 아니고 왜 너는 괜찮은 애 같은데 왜 저런 초반에 좀 이상한 애라고 생각나? 그러면 답이 안 나와. 좀 돈이 들더라도 같이 사먹여야 돼. 어머니들도 마찬가지. 그 아이들을 다 케어. 그 집 엄마 저 집 엄마 다 연락해서 우리 반 가서 신세한 단계 봅시다. 엄마들이 공동 육아를 하는 기분을 했어요. 절대 이제는 빈말이 돼도 나가 죽어 하지 말아. 이런 걸 자세하겠습니다. 이제 이 2003년도가 이 안모 씨가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방 자살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건 과연 보도하는 게 맞나 이거 지금 자꾸 보도를 하니까
자살이 원래 4위였어요. 그러니까 막 치고 올라서 어느 학교 1위가 나네요. 제2사망? 몰라서? 욱해서? 강격성? 다 폭력이야. 이거 반대로 이제 알려주시죠. 이건 학교폭력이라서 어린이들한테 드릴 필요가 있는 거. 진지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드리고, 교내 봉사는, 여태까지는 교내 봉사를 며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몇 시간으로, 하루를 두 시간으로 이렇게 잡아서, 반가워요, 두 시간으로.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는 좋은 봉사 활동이, 아까 같은 그, 찌질이 윤희산 학습지가 나오면, 저기가 나오면, 그걸 통계내려고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아주 보람이 있겠어요. 지금 ADHD 말씀드렸죠? 우울증, 자살, 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적으로 결국 원인은 뭐다? 아이들의 상처받은 자존감이다. 지금 10대는 키도 커야 되지만 모두 커야 한다. 네, 자존감이. 그래서 담임들이, 담임 선생님들께서 해야 될 일은 부쩍부쩍 자존감을 채워주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39등 했던 애가 38등 했어요. 그럼 이게 휴대폰으로 칭찬 문자가 가야 돼요. 얘가 지금 기말고사 때 성적이 몇 퍼센트 향상되었습니다 하고 부모님과 본인에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야, 내가 공교육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성적을 하자고 칭찬받아. 그리고 잘했다고 칭찬하자. 우리 반의 우수상 그렇게 한다. 우수상은 대신에 그냥 성적이 과목별로 85점 이상 되는 애들은 멘토라고 해요. 얘들아, 국어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으면 이 아이들을 받아. 수학은 이 아이들. 그렇게 해주시면, 또 1인 1역을 꼭 해주시고, 그리고 애들이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우울 얘기한다고 우울이 없어지지 않고요. 무엇을 얘기해야 되지? 행복을 이야기한다. 행복을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카페에 가셔서 기말 시즌으로 강추하는 게 여기 행복 교육입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행복교육이라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틀어만 놓아주셔도 되는데, 여기 가시면 행복영상 네트워크가 문제네요. 행복교육으로 검색하시면 선생님들께서 기말에 아이들과 행복을 주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80편의 동영상입니다. 여기 살펴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 수업과 연관 지어서 애들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우울한데 내 과목하고 무슨 관련이 있으랴 하지 마시고, 내 과목에서 이 아이들의 우울증 혹은 행복을 줄이고 행복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학급비 아직 좀 남아있나요? 특급이 남아있어요? 그럼 그거 먹는 거 쓰지 마시고 축구공, 농구공 하나씩 사주세요. 특급에다가. 그리고 사내들은 안아공 해야 돼. 나가서 놀아요. 그렇게 하면 사내들은 폭력성이 확 줄어들어요. 5만원에 축구공이 3만원이고 농구공이 2만원이거든요. 5만원어치가 굉장히 값이 크더라고요. 해주시고, 또 여유 있으면 과주판, 오목판 사주시고, 그래서 오목왕 뽑기. 우리 반에 오목왕을 뽑습니다. 종이 비행기 멀리 날리기 돼요. 그래서 1등부터 39등까지 네가 뭘 잘하는 제일 잘하는
너는 도대체 뭘 하길래 특수반보다 공부를 못하냐 이 말 하지 말고 도대체 너의 에너지는 어디 있어? 같이 얘기 좀 해줘봐. 궁금해. 그래야 내가 너를 도와주지. 간절히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학부모님들께도 마찬가지. 칭찬의 기준이 뭐예요? 엄마, 친구, 아들, 너. 그 아이의 존재. 그러면, 그리고 이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하루에 몇 번? 받을 정자로 20번 기억해. 오늘부터 교실에서 하루 종일 칭찬하는 걸 적어보세요. 받을 정자. 제가 아까 몇 번까지 성공했다고 했어요? 17번. 근데 그러고 나면 완전히 바뀌어요. 입만 열면 아무가 돼요.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도록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네. 딱! 영애쌤이 저한테 3시 반까지 해주시면 좋겠다. 3시 반인데 질문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하시고 끝나고 하시면 되고요. 저는 휴대폰으로 저에게 문자 한 통씩 주시면 제가 저장해 놓고 언제든지 저한테 상담을 언제든지 하고 6시까지는 상담 전화를 받아요. 요즘은 밤에도 막 전화하셔가지고 오늘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선생님들께는 돌봄과 치유로 명퇴 말고 뭐하자? 정퇴 말고 그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들께서는 이제 내 아이를 남과 비교해서 칭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아이의 현재에서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꼭 말씀하셔야 돼요. 엄마가 오늘 이 학교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옆에 꼭 칭찬을 이렇게 해주래요. 그래야지. 아니면 엄마 왜 그래? 약 먹었어? 엄마 할 것 같다. 그만 이런다고 봐야지. 그러시면 안 되고 내가 이제 변하려고 하는데 너도 놀라지 말고 엄마한테 노력을 지켜봐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